가상 세계에서 마치 현실처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게임 DMMORPG. 머지않은 미래에는 많은 DMMORPG 게임들이 개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그드라실이라는 게임은 광대한 맵과 넓은 자유도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게임도 오픈 후 12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위그드라실의 플레이 마지막 날, 서버 종료 날입니다. 스태프 오브 아인즈르곤. 이걸 만들기 위해 무자했다. 유휴 떴다리 옥상도 견과시대마대 소재 얻으면 이기다 히도모 있다께. 여기에 있는 무슨 시벌 몬스터같이 생긴 이 해골은 오늘의 주인공 모몽가. 모몽가는 길드 아인즈울 고운의 길드장이자 나자릭 지하 대부분의 주인인 언데드 캐릭터인데요. 이 아인즈울 고운이라는 길드는 쉽게 말해 랭커 길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거의 와이프에게 등짝 스매시를 35대 정도 쳐맞으면서까지 게임을 오지게 돌려버린 직장인들의 영혼을 갈아 운영한 길드였는데요. 지금은 모두들 떠나 모몽가만 남았지만 한때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길드입니다. 아무튼 서비스 마지막 날인데도 아무도 없는 것을 본 우리의 모몽가는 꽤나 씁쓸함을 느끼는데요. 전장을 함께 누볐던 전우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지하 대분묘를 이곳저곳 돌아다녀 봅니다. 세바스という 名前だったか. 대분묘 안쪽에는 옥자를 지키며 길드원들을 섬기는 NPC 전투메이드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NPC들의 성격이나 설정들은 그 주인인 길드원이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날인 만큼 모몽가는 NPC들에게라도 인사를 하고 싶은 건지 NPC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아니, 이거 비치って. 하, 갭모에だったっけ, 타브라さんは. NPC 중에 한 명인 알베도의 설정이 비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설정한 새끼 나와. 모몽가는 그걸 보고 수정을 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수정 버튼을 눌러봅니다. 뭔가 入れた方がいいかな. 모몽가を愛している. 그 길드원의 그 길드장이네요. 아, 근데 저였어도 장난질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알베도는 보쿠로 피쿠를 좋아한. 아무튼 모몽가는 내일 일 때문에 퍼킹 4시 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옥좌에 앉아 서비스가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분명 12시 정각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종료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거기에 종료하기 위해 콘솔 창을 켜보려고 해봐도 콘솔도 안 나오고 채팅도 GM콜도 못 쓰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때 또다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가가 사레마시타카? 오이르시오. 무치나 와타쿠시데와 GM콜というものに 관시테 오코타이스루코토가 데키마센. 그치가 우고이테이르? 말 그대로 NPC가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어휴발, 이게 무슨 일이죠? 시간이 지나도 서버가 꺼지지 않고 운영자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 NPC는 사람처럼 움직이며 말하고 모몽가는 이판사판 에라 모르겠다 일단 세바스한테 명령을 내려보는데요. 세바스, 대분모를 떼어 나자릭의 주변 지리를 확인하세요. 承知いたしました. 플레이어들은 9階層에 올라가 침입자가 오는가 경계에 아타레. かしこまりました. 일단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세바스에게는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투 메이드들 에게는 침입자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합니다. 대기나 조화려라 같은 커맨드가 아닌 구체적인 명령들도 알아듣는 NPC들. 이제는 더 이상 NPC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마타쿠시와 이카가 이타시마시오카. 데와 와타시노 모토마데 코이. 하이. 이 니오이? 니오이? 그런 기능은 유그도라실에는 없었다가. 모몽가의 비서 같은 NPC인 알베도에게는 심지어 향기까지 났습니다. 냄새까지는 아직 구현하지 못한 위그드라실이었기 때문에 모몽가는 더더욱 이상함을 느끼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自分で脱いだ方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모몽가様が? 요요요세요스노다 알베도. 이마와 소노요나. 아까 알베도에게 빛이라는 설정과 더불어 모몽가를 사랑하고 있다를 넣었기 때문에 진짜 그 설정 그대로 알베도는 모몽가 옆에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몽가 이 새끼 개꿀빠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위그드라실 서비스 종료 예정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위그드라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처럼 바뀌었고, 이곳이 정말 현실 세계인 것처럼 기계가 된 NPC가 말을 하고 명령을 알아듣는 마치 이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일단 모몽가는 모든 게 바뀌어버린 지금의 위그드라실에서 마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6계층 원형 투기장 향합니다. 차 주전자님이 설정한 다크엘프 쌍둥이가 이 6계층을 수호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쌍둥이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마법에 대해 실험을 해보는데요. 일단 게임 위그드라실에서는 마법을 클릭 하나로 간단하게 실험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에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옥에 의식을 向けると 分かる. 마법의 효과 範囲, 次の 発動 までに 必要な 리캐스트 타임, そして 己の中にある MP の量も.
지금은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게 자기 안에 있는 MP랑과 마법 범위들을 알 수가 있었죠. 다행히 지금까지 길드원들과 뼈빠지게 사냥해서 모은 아이템들과 능력치들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위기드라시 게임 안에서는 치트급인 무기들과 능력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힘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길드 아인줄 고운을 따르는 각 계층 수호자들은 능력치가 치트급으로 사기였기 때문에 얘네들만 있어도 마을 하나는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직한 수호자들을 통해 모몬가는 빠르게 사태 파악과 정보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러 오브 리모트 뷰잉이라는 거울 도구로 사람이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한 모몬가. 마츠리카? 예, これは 違います. 야토우ではないようだが. 다행히도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거울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단이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죠. 모몬가는 어찌됐건 이 세계에서 전투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마을을 구하기로 하는데요. 세보스, 私はこの村に行く. 나자리크의 경비 레벨을 최대限 引き上げろ. 하! 알베도니 완전 부서에 来るように. 그렇게 알베도가 준비를 마치기 전 게이트를 열어 일단 혼자 마을로 향한 모몬가.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사단은 마치 게임처럼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자매가 이 기사단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감싸기 위해 등까지 베인 상태였죠. 자, 거기서 바로 모몬가 입장. 크로스드 하트. 역시나 마법은 제대로 작동했고 인간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간단한 마법만으로도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캐릭터가 언데드라 그런지 마음까지 인간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모몬가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죠. 그렇게 최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다양한 마법들을 실험하기 시작하고 시체의 언데드를 작성해 데스나이트라는 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에게 이 마을을 습격하는 기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 기사들은 모몬가가 간단하게 만든 이 몬스터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모몬가는 개씹 사기 캐였습니다. 그때 타이밍 좋게 알베도가 도착하는데 準備に時間がかかり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下等生物の処分はどうなさいますか？怪我をしているようだな。 노메. 모몬가와 알베도가 보기엔 인간은 그저 하등생물이었는데 그래도 모몬가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얼핏 보면 그냥 완전 악당 아니냐? 난나노코레. 완전히 신용されていない. 뭐가 ダメなんだろう? 下等生物不正が. 待て! 急ぐな! 武器を下げろ! 역시나 악당 취급을 받는데요. 모몬가는 친절하게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며 이것은 치유약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아, 이것이 바로 후시딘이라는 것이다. 역시 모몬가가 제작한 강력한 물약은 아이들을 단숨에 치료했고 모몬가는 혹시나 모를 기사단들의 습격을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보호마호까지 걸어주는데요. 거기에 디디딩 불명 호블린 군대가 지켜주러 와주는 호가까지 지어줍니다. 아이들은 이 정도로 자신들을 지켜주는 모몬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함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나머이? 소아, 소다나. 와가나를 知るがよい. 我こそが 아인즈르 고운. 모몬가는 길드의 이름 아인줄 고운이라는 이름을 대고 새롭게 이름을 바꾼 아인즈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먼치킨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오버로드입니다. 오버로드는 현재 3기까지 방영되었고 4기 제작도 확정이 되어 있는 인기도 인지도도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요. 이런 게 먼치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냥 존나 존나 쓴 우리의 주인공의 개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이다인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인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다른 족속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는데 보면서 큰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원펀맨이랑은 또 다른 지대로 먼치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2기에 족같은 리자드맨 편의 욕먹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원작 소설도 개꿀잼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개꿀잼입니다. 캐드도 매력적이고 주인공인 아인즈도 멋있고 사이다니까요. 먼치킨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 주인공이 춘내춘내 센 애니메이션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버로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